안녕하세요. 준비하신 켈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줌바 강사를 하고 있지만 또 유튜브나 블로그, 또 카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제가 혼자서 다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어떤 게 좋은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뭐 프리랜서가 맞는 분들은 프리랜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들에 맞는 성향에 맞는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프리랜서가 맞는 사람들, 성향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아, 프리랜서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아, 뭐 누구한테는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이게 나쁘다, 이런 좋다 나쁘다 흑백 논리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숙지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랜서가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나 치과 같은 이제 일상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거나 치과를 가거나 은행 업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뷰티 관리, 뭐 네일이나 패디나 뭐 왁싱이나 이제 여자라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도 이제 내가 반경 이제 몇백 미터 안에서 직장이 있으면 한 500m, 1km 내에 있으면 가장 좋고, 그래서 스케줄을 짜기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준비하고 있을 때잘 몰라서 멀리까지 이렇게 왕복 3시간까지 이제 뭐 하남 이사 같은 경우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슨을 한 적도 있고, 이제 좀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 조금 많이 체력적 소모도 많이 크고 시간 소모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경을 이제 집 근처로 다 옮겼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갈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 점심을 이제 급하게 뭐 샌드위치,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나 다른 기타 뭐 간단한 샐러드 같은 걸로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빨리 먹고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스케줄 봐야 되는 게 점심때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그렇게라도 이제 축소를 시켜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은행이나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6시면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가기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융통성 있게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책임감도 부여가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이제 방종 사이에서 이제 이건 한끗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프리랜스 할 때는 이제 스케줄이 또 너무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또 너무 없는 날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이제 스케줄을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시작을 먼저 해봐서 경험을 또 해보면서 아, 어떤 게 나랑 맞겠구나 이제 타이트하게 뭐 주중에 타이트하게 뭐 수업이나 이제 레슨을 하고 주말에 나는 이틀을 쉬어야겠다 하면 타이트하게 하셔도 되고 난 주말도 따로 이렇게 뭐 강의나 뭐 이런 다른 스케줄 만들고 싶다 하시면 하루에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항상 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이제 일도 좋지만 이제 내 컨디션과 내 체력 그리고 건강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조금 뭐 이렇게 나와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됐을 경우,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내가 얘기한 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항상 뭐 이렇게 나보다 높으신 분, 뭐 이제 대표님이면 가장 좋고, 아니면 이제 매니저님이나 팀장님 급의 이제 그런, 아무리 프리랜서여도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먼저 여쭙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많은 대표님들, 제가 주위에 대표님이나 사장님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항상 물어보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 이제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킬 때 해야 결과가 좋다. 저는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킬 때 해야지 성과가 이제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이게 시켜서 하면 이제 나의 이제 자의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조금 나와 맞지 않는 것도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좀그 사람과의 마찰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든 간에 내가 이제 마음이 내킬 때 해야 성과도 그만큼 좋고 효율이 조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와 방임은 정말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유로움이 너무 과해지면 또 방임이 되고, 근데 또 이제 자유가 또 너무 없으면 구속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항상 중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조금 직장일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장에 관두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책도 좀 읽어보면서 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스펙이나 학벌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직장 다니면서 조금 내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조금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이 또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막 이상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정신 건강 그리고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이제 증상으로 아프고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를 많이 겪어봐서 이제는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에 대한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위에도 지금 많이 작가님들과 책 쓰기 협회에 있는 이제 책 쓰는 분들께서 좀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많이 조언도 얻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많이 또 삶의 지혜와 뭐 철학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그런 배울 만한 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제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사는 법도 일단 나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내가 프리랜서가 맞는지 직장 생활이 맞는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시청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자, 항상 줌바야신 켈리TV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저서 줌바댄스가 온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